네, 안녕하세요. 세븐틴의 원입니다. 이번 마인드셋에서는 음악을 대하는 저의 마음가짐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. 제가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, 또 활동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. 그리고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 동안 깨달은 게 있는데요. 그 고민에 대한 답도 말씀드리고 싶어요. 혹시라도 더 잘해야 한다, 또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막연하게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가는 곳엔 항상 음악이 있었고 음악이랑 함께 했기 때문에 더 즐겁게 살아왔었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씻을 때, 학원 갈 때, 자기 전에도 항상 음악을 들었고,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이랑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, 뭐 음악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싶다,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건 버즈 선배님과 SG 워너비 선배님들의 노래였는데요.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고 부모님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제가 기타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.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고, 하고 싶은 걸 해봐라, 그런데 성과가 없으면 다른 일도 생각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. 그렇게 기타 학원을 다니게 됐고, 그러면서 기타 학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와 밴드를 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그냥 친구랑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가 음악 학원에서 오디션을 볼 기회가 왔고,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이 되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. 음악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쁘기도 했지만 되게 막연히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컸고, 실제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었고, 또래 친구들과 뭐 경쟁도 하고 지켜야 할 규율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때 멤버들끼리는 뭔가 긴 수련회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힘든 건 많았어요.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일단 막연하게 생각했던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꿈 때문에 제가 연습생 생활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돌이켜보면 그래도 요령 피우지 않고 지금 성격처럼 전공법으로 정말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. 당시에는 흔히들 말하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고 너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데뷔 직전에 우리 팀이 잘 될 수 있을까? 아니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? 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워낙 경쟁이 심한 분야이기도 하고 아이돌이라는 꿈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 모두가 성공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. 데뷔할 때가 딱 20살이었는데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에는 너무 애매한 나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가 다 두렵게 느껴지는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뭘 해야 할까 라고 생각해봤어요. 만약 제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요즘도 종종 하곤 하는데 그래도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또 카메라를 좋아하니까 뭐 유튜브를 이용해서 영상과 관련된 일도 해봤을 것 같아요. 근데 당시에는 그룹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상상했을 때 20살의 나이에는 아무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불안해하다가 막상 무대에 한 번 서고 나니까 이때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때 그 행복한 감정과 설레는 감정들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 아이돌이라는 이 직업으로 정상까지 가보고 싶다, 그리고 옆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정말 끝까지 가보고 싶다,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생각해보자면 아마도 가족들의 기대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.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고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고
제가 꿔왔던 꿈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멋있게 해나간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들의 기대가 좀 부담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. 그때가 제 커리어에서는 처음으로 힘들다고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그때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건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제가 누군가에게 지기도 싫고 제 자신한테도 지기도 싫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. 이때까지 해왔던 시간과 노력을 포기하고 그러는 게 너무 아까웠고 묵묵히 견디는 다른 멤버들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같이 견뎠던 것 같아요. 마지막 원동력은 즐거움인 것 같아요. 멤버들과 같이 공연하면서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되어가는 제가 그리고 세븐틴이 발견되는 게 즐거웠고 팬분들의 사랑을 확인할 때가 가장 행복했었거든요.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면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데뷔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. 엄청나게 큰 시련은 아니었지만 멤버 중 한 명에게 번아웃이 오면 함께 이겨내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분위기가 다 다운될 때도 많았고요. 앨범 작업을 하거나 무대를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의견 차이가 있기도 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피곤했었어요. 그리고 저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만족할 수 있는 과정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인데 활동을 하다 보면 아쉬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이 직업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. 무대에서 3분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, 연습했던 것을 모두 표현해야 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내려왔을 때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아요. 그런 아쉬움이 저를 더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만약 아쉬움이 없었다면 오히려 제자리에 그 데뷔 초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. 언제나 더 나은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에 집착하지는 않아요.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,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세상에 완벽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뜻에 꼭 들어맞는 상황이나 물건은 없다고 생각해요. 완벽한 사람도 없고 더 나은 상태가 되려는 마음을 원동력으로만 삼는 것 같아요.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과 완벽을 추구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. 사실 세븐틴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. 다만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중요한 건 결과보다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도 무대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. 팬분들이 우리 무대가 완벽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무대 위에서는 사소한 실수가 하나둘씩 보이거든요. 앨범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아쉬운 순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.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덜 가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. 적어도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속이지 않거든요. 때로는 완벽이라는 단어에서 벗어나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. 저는 한때 많은 걸 한꺼번에 배우려고 했어요. 많이 배울수록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어 수업, 영어 수업도 스케줄에 올려두고 드론 수업, 향수 만들기 수업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다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결국 하나도 듣지 못했어요.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 불행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아요. 대신 어제 나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좋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. 저도 멤버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. 어떤 하나를 정말 잘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에서는 부족한 게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다 잘할 수는 없어요. 그렇다고 다 못하지도 않을 거예요. 자,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나 게임, 만화 속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보세요. 아마 대부분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. 신체적인 조건, 성격, 습관 같은 것에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하지만 그런 부족한 점을 그 캐릭터의 매력으로 받아들이잖아요. 우리도 마찬가지예요.
완벽하지 않지만 괜찮습니다. 네,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서 더 멋있고 더 매력적입니다.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된다고 생각해요. 요즘은 다양한 소셜미디어가 있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. 그래서 타인의 시선이나 말, 생각에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만약 자신이 소셜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거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한다면 당분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. 단순하지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. 그 시간 동안 자신에게만 온전히 집중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 될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의 생각보다 여러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요. 이게 제 마인드셋입니다. This is my mindset.